평범한 직장인, 행복한 부자 되기, 저자 윤철호, 리밸런싱, 이렇게 하라. 만약 여러분이 30대에 매달 100만 원씩 주식에 80%, 채권에 20% 투자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투자에 나선 지 1년 후, 계좌를 확인해 보니 주식이 채권보다 더 많이 올라, 주식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채권 비중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밸런싱이란 이런 상황에서 투자 자산을 원래 계획한 대로 그 시점에서 주식을 10% 매도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10% 더 매수하여 주식 비중을 80%, 채권 비중을 20%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리밸런싱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를 제안한 존 보글은 리밸런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처음에 정한 투자 방식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오른 주식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채권을 매수한다는 것은 비쌀 때 팔고 쌀때 산다는 것입니다. 즉, 리밸런싱을 통해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리밸런싱의 시기나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윌리엄 번스타인은 그의 저서인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 의하면, 리밸런싱을 짧은 주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긴 주기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자산들은 대부분 추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어느 시기에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추세는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팔기보다는 당분간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 저자 버튼 말킬 찰스 앨리스. 포트폴리오 재분배. 리밸런싱은 복잡하지 않으므로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중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납입할 돈을 채권 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올바른 대응 방법은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더 많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절제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투자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주식과 채권 비율에 대해 미국 전체 주식시장 뱅가드 인덱스 펀드와 미국 전체 채권시장 뱅가드 인덱스 펀드를 활용한 재분배의 장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재분배가 위험을 줄이면서 투자자의 수익률을 어떻게 높이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투자자가 이 기간 초반에 60대 40으로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21년 동안 그대로 보유했다면 연평균 7.71%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60대 40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했다면 수익이 7.83%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분기별 실적이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21년 동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1년에 한 번씩 1월 초에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한번 재분배하면 충분합니다. 인터넷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 1월,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60%를 훨씬 상회해서 일부 종목을 매도했고, 그 수익금은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하락하던 채권에 투입했습니다.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 최고점은 2000년 3월이었습니다. 2003년 1월, 재분배가 이루어졌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채권에서 일부를 현금화하여 주식에 투자했고, 시간이 지나자 이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재분배가 항상 수익률을 높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실제 자산 비율을 당신의 요구와 성향에 적합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나이가 들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율을 바꾸기 위해 재분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 보수적인 자산 배분은 은퇴에 접어들었을 때 당신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덜어줄 것입니다. 책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 저자 버턴 말킬 찰스 앨리스. 평범한 직장인 행복한 부자 되기. 저자 윤철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엔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